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비둘기파적인 FOMC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을 주요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월의 피봇, 즉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전략을 수정한다는 비둘기파적인 FOMC가 끝난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비둘기파적인 FOMC를 확인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관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도 반영을 하면서 국내 시장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포모, 즉 주식이 없는 쪽에서의 그 포모 수급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양도세 완화가 결정되는 20일 전후로 해서 개인의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은 어떤 시장의 그런 스타일보다는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산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출 관련 방산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인수를 발표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현재 미국 군에 납품하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하면서 LIG 넥스원의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 되는 그 모습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4분기는 그 인도네시아 매출 반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수주 매출이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도 크게 이익 성장과 성장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천공2의 사우디 수주권은 작년 1월에 계약한 2.6조 원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수주 반영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역시 본업단, 특히 무기 수출에 대한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장기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는 점은 역시 방산업체로서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열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